또 물으면 전화하면 돼. 이런 고구마는 비료량이 1.5를 줘도 괜찮아요. 1.5를. 비료는 안 근데 비료를 1.5를 주면 문제가 어디 있냐면 많이 여는데 종순이 굵기가 가면 안 돼버려요. 그러면 비료는 주로 종순을 종순 굵기 얘가 굵어야만이 그렇지, 그렇지. 고구마 순이 이렇게 심었을 때 여기 마디가 들어간 게몇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양에 따라서 고구마가 달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김뿌리가 중앙에 나오고 여기 강하면 요거 열어요. 그건 맞아. 예. 그런데 여기에 고구마가 여는 조건이 보면 약간 볼록하고 여기 잔털이 많이 달려요. 잔털이 달렸는데 여기 잔털이 살살살 달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여기 잎에서 그 저장 양분 여기에서 여기 내려와야만이 고구마 만들어져요. 고구마는 잎에서 양분이 내려올 때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감자는 요렇게 만들어져요. 올라갈 때 만들어. 아니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만들어지고 감자 달리거든요. 감자는 씨알을 큰 것이 돼요. 종구. 이거 종구. 반쪽알이. 종구를 크게 종구에 영향이 많아야 된다. 맞아. 요래야만이 요 알이 큰게 열어요. 그래, 순이 크게 올라오네. 알이 이렇게 길게 열어요. 이렇게 길게 열어야만이 안쪽에 돼요. 어릴 때. 그러면 요게 옆으로 또 크거든요. 클 때는 요리 크고 요리 크고. 고구마는 원래는 기르기를 크고 잎에서 영향이 많이 내려오면 가까이 열어요. 모가지가 짧아져요. 근데 영향이 없으면 될까 말까 이렇게 멀어져. 이게 길게 이게 널거려야 된다. 내려가가지고 멀리 여기 그래, 널거려야 돼. 될까 말까 될까 말까 그거 굵어지다 안 굵고 이러거든요. 그래, 그러면 종순이 굵어야 된다. 종순이 굵어야 종순이 굵어야 돼야만이 고구마 많이 연다. 고구마가 많이 여는 땅에는 비료가 많은 땅에서는 종순을 굵은 걸 쓰고 초기 염면 시비 초기 염면 시비 요거 골드 그린 요거는 염면 시비 물 20리터 20리터 기준하면 60cc에 설탕 120g 정도 주면 잘안 죽어요. 이 단가가 심을 때, 물한 마리 요렇게 가. 단가가 심으면 영향이 돼버린 거죠. 그럼, 종순에 가는 거 심으면 두 개씩이나 세 개씩 포개가 심어야 돼. 종순이 가늘어서 이 영향이 고구마가 안 달려버리면 이 덩굴만 커지고 고구마 안 달리는데, 고구마 순은 멀리 나가도 괜찮거든요. 왜 그러냐면, 멀리 나가면 뿌리 내리가 열모되기 때문에 이 본성이 그래요. 감자는 아무리 작은 걸 심어도 감자 바로 열어버려. 그러면은 손이 좀 나가가지고 옆면 시비를 해야 된다. 아니죠. 바로 해야지. 여기, 요 잎이 있을 때 여기 바로 생기니까. 그러면 이게 살아있을 적에 옆면 시비를 해본다. 단가가, 침질, 요걸 단가가 심고 요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 아, 단가가 심고 예. 뿌리 내리기 전에 가면 옆면 시비를 해본다. 그렇죠. 계속 해야지. 안 그러면 살이 쏙 빠져버려. 요거를 두 번을 쓰고, 이제 칼날을 같은 방법으로 칼날을 60cc에 설탕을 120g을 써 이렇게 요걸 요 방법을 한 번을 써주면 요렇게 자주자주 해주면 잎이 영향이 많이 내려오게 되면 고구마가 예쁘게 열어요. 고구마가 여기 털이 달려 여기 심이 백인 거 이거는 잎에서 영향이 작게 내려오고 이게 뿌리가 뻗어버린 거예요. 좋은 영양사가 내려오면 뿌리가 퇴화돼 버리고 없어져 매끄매져요. 그러면은 밑비료는 무엇을 하면 좋아? 밑비료는 100평에 한 포를 넣으면 이게 100평에 한 포를 쓰면 이한 포는 0.8의 이시가 되는데 이거 정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종순이 굵은 거 심고 초기 염면 심어야 된다. 아, 안 하면 심이 백이. 비료는 안 해도 된다. 비료는 요거 한포 정도 해야 돼. 그 이름이 뭔데, 비료가? 아,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내나 21, 17, 20일 해도 되고, 17, 예, 17에서. 그거 해도 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맛은 다른 방법으로 바꿀 거니까. 이
이게 이제 감자냐? 감자냐? 고구마니 다를 뿐이다. 감자냐? 이건 고구마. 고구마. 예. 고구마를 재배할 때는 첫째 조건이 종수는 좋은 걸 사야 돼. 굵은형. 그거는, 그래, 잘. 굵은 걸 사고, 잘 살더라. 한번 요렇게 해가지고, 침지, 담가가지고. 물에다가 하루나 담아놨나, 이거. 요 영양제를 타가지고 담가라. 담가, 덥석 담가, 심어라. 영양제는 뭐고? 골드그린, 여기. 골드그린. 골든 칼라하고, 설탕하고. 뭐, 그린 해도 되고, 칼라 해도 되고. 담가가지고 심어. 그럼 영양제 안 먹는 거지. 그럼 맹물 시비하고, 빨리 사람을 시켜야 돼. 물을 주기도 하고, 물을 주고 영양 주고 해서 빨리 살려야 된다. 빨리 살리고 영양을 줘야만이 힘이 안 되긴다. 죽고 이제 저 호술가 죽거든. 예, 주면 죽고 이제 또 흙을 가지고 문다. 예, 맞아. 예, 그렇게 해야만이 빨리 고구마가 된다. 고구마가 늦게 되는 거는 요게 될까 말까 잡하거든. 이게 고구마가 여기서 이런 게 이렇게 그래 가가지고 저 놀거리가 있다 그게.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맞아. 요 자리에서 될까 말까 하다가 안 됐거든요. 그래. 또 여기 될까 말까 하다가 안 됐거든요. 그 요리, 머리가. 요리, 요리 사할 때, 이건 뭐냐면, 잎의 두께가 얇아서 그래요. 잎의 두께가 얇아서 그래요. 잎의 두께만 두꺼우면 공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양이 모질에 남겨 빨리 썩는다. 그 저장은 또 이제 그 관계하고 여름하고 또다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고구마 저장하고 맛은, 맛은 뭐 해야 되냐면 골드 칼라 요것도 물 20리터 칼라 60에서 60cc 60에서 80 정도에 그 다음에 설탕 120g 가리 200g 염화가리를 살포하면 맛과 저장이 이렇게 나와요. 요건 한 7월달 넘어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돼. 바뀌어. 맛이 잘 안 하고 바뀌어. 7월달 넘어가서 이렇게 바꾸면 돼. 맛과 그 색깔 다 바꾸면 돼. 요게 맛하고 색깔하고 저장이 있으니까 요게 없어져요. 설탕하고 가리하고 요 맛하고 이거 관계 있으니까 잎이 노르래진 게 요렇게 하면 맛이 생기고 저장이 늘어나요. 이게 없어서 그렇다. 저장이 떨어진다. 7월달에 그렇죠. 요건 이제 언제부터 하냐면 뭐 한 7월달부터 그래 7월달 예 7월부터 7월 한 중순부터 하면 돼. 7월부터 해도 되고 7월 중순부터 하면 고구마 맛이 이렇게 딱 생겨. 맛과 저장이 늘어나. 그래 맛은 게 안 된대. 예. 저장이 안 된대. 그 저장력이 안 되는 거는 요거 때문에. 가리만 들어가면 맛은 있는데 저장력이 요거 때문에. 철전기가 어떡하냐. 주문해야 된대 말이야. 예? 철전기 주문해야 된대. 아 제가 그 이야기할게요. 예. 예 요거 때문에. 원래 가리 비싸겠던데. 가리 비싸면 소금 샀으면 되면 소금이 싸겠지, 그럼 또. 너무 짜면 죽어버려. 아니, 소금은 적당히 쓰지. 소금이나 가리나 똑같은데. 그래도 가리가 소금보다는 싸해. 가리가 소금보다 싸다니까. 어디, 러시아하고 그러나, 이거. 뭐, 그랬던 말이야. 전쟁 바람에. 뭐, 조금 있으면 전쟁도 끝나고. 그래, 그래 그거는 시간이 되지. 역할이구나, 예. 시간이 되면 다 끝나지. 하여튼, 고구마는 요렇게 하지. 예, 요렇게 예. 하면 잘 되거든요. 예, 예. 고구마나, 이 당근이나 이 똑같아. 이 당근이 이거 처음에 갔다면 오래된 데 안 죽고 살았는 얘기야. 아마 뭐가 일어났더만 고랬다. 그 영양이 안 죽어까지 남아있은 게 그래. 이것도 연맹시 몇 번 한 거거든요. 거의. 까만 봉지 일어났기에 몰랐더니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요거, 요것도 털이 나가, 가정이 생기는 게 잎에 영향이 없으면 가정이 생긴 거지. 그렇지. 털이 나는 건 좋은 건 아니거든. 네. 이 집에도 몇 년 해갖고 돈이 되니까 매년 이거 하고. 그런데 설탕은 무조건 흰설탕. 예. 요게 그거예요. 영양이 없어요. 이렇게 돼. 잘로 가야 돼.
연면실이 바로 제대로 못 받아가 요리. 그래, 영양이 없으면 그래. 그렇죠. 여기 매끄막이 생긴 거 있죠? 네. 매끄막이 요리 생기면 요 자르고 가게 여기 잘못이. 고구마는 요 통에다 대요, 그래. 자르고 가게 또 고추는 구부러져 있는 거는 철분이 모자라. 아니, 비료부죠? 모르지. 예. 그래.